그래서 자 일단 박광희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. 최재수 선수는 이제 빠졌습니다.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. 제리치가 앞으로 찔러줍니다.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쿠니모토의 크로스 반대쪽으로 합니다. 지역감을 쿠니모토와 제리치의 합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. 자 역시 그래도 쿠니모토가 들어가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. 네. 자 박광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최재수가 부상으로 빠졌고요. 교체로 들어온 박광일 선수입니다. 자 지금은 안성남 선수가 있던 오른쪽으로 박광일 선수가 들어가고 네. 안성남은 왼쪽으로 왔어요. 자 기가 막힌 크로스 아, 올라갔고요. 네, 반대쪽에서 지금... 완벽하게 발리 잘 봤는데 아 제리치가 좀 이거는 넣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세 경기 연속 골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쉽게 옆구무를 때리면서 이번 슈팅에서는 세 경기 연속 골 가지 못합니다. 역시 이제 쿠니모토의 위력이 나옵니다. 자 김종부 감독은 5백을 좀 유지할 생각이에요. 네. 자 오스만 선수가 나올 뻔했는데